막상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면 틀려져가는 컬을 함께 쉽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이선주입니다. 컬은 했는데 막상 스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냥 방치만 하면 틀려져가는 컬을 바라만 보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나이가 들수록 모발은 왜 이렇게 가늘어지고 축축 처지는지 정말 헤어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저 오늘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애터미 컬링 에센스와 헤어 에센셜 오일과 함께라면 우리의 워너비죠. 풍성한 자연스러운 웨이브 컬과 볼륨감까지도 함께 쉽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터미 컬링 에센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탱탱한 웨이브 스타일링을 위해서 만들어진 컬 전용 헤어 에센스인데요. 왜 시중에 많은 헤어 에센스 제품 중에서도 애터미 컬링 에센스가 특별한지 그 이유 네 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모발 에센스 기능과 헤어 스타일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멋진 스타일링 연출을 위해서는 모발 컨디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애터미 컬링 에센스는 자연유래 컨디셔닝 성분이 들어있어서 모발에 코팅막을 형성해주고 모발을 보호해줍니다. 거기에 풍부한 트리트먼트 효과까지 있으니까 촉촉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특히 실리콘 복합체의 높은 밀착력으로 아마 써보시면 다른 헤어 에센스 제품에 비해서 이 컨디셔닝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분명 느끼실 거예요. 컬의 유지력도 체크를 해보셔야죠. 자연유래 홀딩 성분이 컬을 유연하게 고정시켜주고 또 컬의 쉐입과 탄력까지도 오랫동안 선명하게 유지시켜줄 겁니다. 애터미 컬링 에센스의 특별함 두 번째는 바로 열 보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머리 세팅 시에 열에 의한 손상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바로 에버그린 L15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열에 의한 모발 손상을 27%나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있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평소에 드라이 많이 하신다, 열에 의한 손상이 걱정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컬도 잘 유지시켜도 거기에 머릿결까지 보호해주니까 자꾸 손이 갈 것 같은데 이 제형감도 참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무겁고 자꾸 딱딱해진다면은 손이 안 가겠죠.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애터미 컬링 에센스의 특별함 세 번째는 아주 산뜻한 제형감인데요. 촉촉한 젤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써도 자주 사용해도 우리가 소위 양 조절을 실패해서 떡이 지거나 무거워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쓰셔도 가볍게 스타일링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또 다른 컬링 에센스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나중에 사용 후에 딱딱해지는 플레이킹 현상을 방지를 해주거든요. 이 현상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웨이브 컬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성분의 힘인데요. 애터미 컬링 에센스의 마지막 특별함은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우리 손상된 모발에 풍부한 영양을 제공해준다는 거죠. 열 손상 보호와 모발 손상 회복에 도움을 주는 에버그린 L15부터 털 유지 효과와 잔머리 정리 효과까지 주는 패키 열매 오일, 비타민C, 칼륨,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손상된 모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석류나무 추출물, 먼지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주는 프리큐어 성분까지 이렇게 핵심 다섯 가지 성분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트리트먼트 효과까지 도움을 주는 거죠. 거기에 산뜻한 사용감, 봄날의 설렘을 느껴주는 아름다운 플로럴 프루티 머스크 향까지 여러분을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들어드릴 거예요. 찬바람 쌩쌩 부는 이 겨울에 건조해진 피부만큼이나 내 헤어도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애터미 헤어 에센셜 오일을 매일 사용해보는 건데요. 여러분 아마 내 기대보다 내가 공들인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애터미 헤어 에센셜 오일은 애터미가 엄선한 6가지 오일을 잘 믹스한 시드 컴플렉스 오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발에 영양을 깊숙이 전달해주면서도
끈적이지 않은 사용감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내 머릿결에 생생한 활기를 불어넣으면서도 차르르 윤기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특별한 6가지 오일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수분에 아주 탁월한 아르간 오일입니다. 건조함은 방지시켜주고 수분은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데요. 거기에 탄력 케어까지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보카도 오일인데요. 영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음식으로도 많이 찾으시죠? 비타민도 많고 침투력이 좋다 보니까 손상된 투석한 우리 머리에 영양을 부여해서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세 번째는 메도폼 시드 오일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 공급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백류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 피부와 모발에 도움이 준다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레인산, 리놀렌산이 들어있어서 머리카락의 끊어짐을 방지해주는데 도움을 주죠. 다섯 번째는 마카다미아 오일인데요. 풍부한 팔미톨레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보습 케어와 모발 보호까지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호호바 오일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서 모발이 수수해지거나 엉키는 것을 방지해주면서 윤기 있는 모발로 가꿔줍니다. 저는 머리를 감고 타월로 말린 상태에서 상한 끝부분을 중심으로 발라주거든요. 살짝 젖은 상태에서 에센셜 오일을 발라주시면 더 효과가 크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펌이나 염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극으로부터 약해져 있는 모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꾸준히 잘 사용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산뜻한 제형감에 또 기분 좋은 플로럴 머스크 향까지 매일매일 바르시면서 자신감도 업업 높여보세요.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냥 미용실에서 펌하고 대충 관리하면 되겠지 하고 포기하신 분들, 이제는요 정말 애터미 컬링 에센스와 헤어 에센셜 오일로 스페셜 관리를 매일매일 집에서 쉽게 연출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발이 건강해질수록 컬이 살아날수록 자신감은 높아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이선주였습니다.